오늘 경북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위중증 환자가 늘고 병상 가동률도 빠르게 높아지면서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. 조재한 기자입니다. 대구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52명이 나왔습니다. 환자와 직원 260여 명 진단 검사를 하고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. 종사자 3명이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고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53%인 27명이 돌파 감염입니다. 서구의 2개 요양병원에서도 한 명씩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228명이 됐습니다. 요양병원 확진자 가운데 2명은 목숨을 잃어 사망자는 298명으로 늘었습니다. 수개월간 그 병원에 있었고 연령도 뭐 70대 후반에서 다 80대고 그렇기 때문에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50에서 60% 정도이고 이런 상황입니다. 영시 기준 대구의 확진자는 103명. 한 달 만에 세 자릿수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난 뒤 3일 연속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확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하지만 이제 위중증 환자의 발생률을 낮추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이제 저희 방역의 핵심입니다. 경북은 116명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문경에서 제1병원 진폐병동 관련 18명 등 23명 나와 가장 많았습니다. 성주 참외전목 작업 관련 12명이 추가됐고 경사는 학교 관련 6명 등 20명, 구민은 외국인 지인 관련 8명 등 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군위에서는 군청 공무원이 확진돼 함께 근무하던 공무원 10여 명은 자가 격리하고 사무실은 문을 닫았습니다. 이 밖에 포항 10명, 칠곡 8명, 영주 7명 등 1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고령층 확진자가 절반을 차지해 경북의 병상 가동률은 전담병원 67.6%, 생활치료센터 35.6%로 높아졌습니다. 고령층이 한 50%를 차지하다 보니 이분들은 생치라든지 재택치료 자체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병상 가동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상급종합병원의 전담병상을 허가병상의 1.5%에서 3%로 확대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져 대구는 다음 달 중순까지 45개 병상을 더 확대 설치합니다. 재택치료 환자는 90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2%를 차지하고 있는데 25%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환자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.